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그날도 많은 기록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라고 하는 역대급 신승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지난 2년을 보냈었는데 또 이 지난 2년 제대로 좀 저희가 복기를 해야지 앞으로의 임기도 여러 가지 지점에서 짚어볼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특별 편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일 왼쪽부터 장윤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조회수 요정 박지훈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이재석 기자님은 처음 모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원샷으로 시사인 구독자와는 처음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저는 KBS에 소속돼 있었고 현재는 아닙니다만 한 19년 정도 KBS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앵커 생활을 했던 예, 전 KBS 앵커 이재석입니다. 예. 네, 아 저희가 이렇게 공중파 앵커님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여러모로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지훈 변호사님도 언론인이지 않으십니까? 아침 저녁에 시사 방송을 진행하신 바가 예, 있는데, 예. 예, 이런 사실상 그는 변호사였다고. 아, 이따가도 또 이제 변론 사건 있다고 하시던데요. 박성태 앵커도 그렇고 이재석 앵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이 방송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현안이 윤석열 대통령 2년 기자회견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하셨던 대통령 발언에서 이 지난 2년간의 본인의 자평과 인식이 아주 잘 드러나서 그 이야기로서 2주년 평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다들 라이브로 지켜보셨나요? 네. 네네네. 거의 네, 라이브 네, 맞습니다. 네. 저 총평 점수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마이너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네. 아, 어제 장성철 소장이 마이너스 60점이다. 마이너스 50점인가? 예. 빵점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빵점이라더라 했더니 아 마이너스 50점. 마이너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이번 총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그널은 국민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반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인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모두 발언을 저는 주목하는데 결국은 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 이만큼 말했고 다 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몰라줘. 니들이 바보야. 이런 느낌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생각해요. 뭐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기자 질문 답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더 줄 수 있으면 마이너스 줄 건데 마지노라고 생각해서 0점 주긴 하는데 어제 뭐 천하람 뭐 당선자도 예 저희 방송에서 김성애 당선자 두 분 다 0점 주셔가지고 네. 제가 쌍빵점이라고 하는 썸네일로 나갔습니다.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구의 민심을 알고 계시니까요. 네. 정말 마지막 기대도 없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지금 좀 기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실망이 크신 것 같은데 이재석 그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저는 뭐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두 분이 워낙에 탁월하시게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고 이번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맥락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언가 과거와 달리 진전된 부분이 있었는가 기자들이 보기에 또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화자찬이나 방어 논리나 혹은 동어 반복 예, 이런 것들로 좀 일관되지 않았나 일각에서는 뭐 그 동문서답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네, 조국 대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예, 남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게 뭐 야박하다고 볼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문서답은 빼더라도 동어반복 자화자찬 방어 논리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막 어영부영 막 답변한 것 같고 동문서답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네, 답변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엄청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에 왜 임성득 그 사단장을 빼려고 했었냐, 수사 외압 지시가 왜 있었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관련해서 기자가 사실은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뭐 주변에 상당히 뭐 좀 뭐라 표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VIP 경로설 경로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경로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전 단계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최혜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정부를 두 번이나 소환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소환해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피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상당히 궁리해서 한 답변이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고 나왔어요. 기자들도 손 들고 물어봤는데 사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문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네가 총장이시잖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 얘기도 그거 말고요. 수사 외야 전화하셨어요? 화나셨어요?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질문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질문이 넘어가면서 외신으로 중간에 딱 막아버리고 경제사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아쉬워요. 우리 기자들이 저는 충분히 조금 시간을 더 줬거나 아니면 누구랑 좀 일러서 외신은 그냥 외신 니들 하라 니들 하라고 만드나? 하여튼 질문해야 될 거 그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다 필요 없어요. 딱 궁금한 거는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짜고 답변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느낌, 네. 저도 네. 느낌 듭니다. 고삐 풀린 박지윤 변호사가 사실 공중파에서 진행하실 땐 전혀 이런 텐션이 아니시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거의 놀랐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적응하시느라고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유튜브 방송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나가봤는데요.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세요. 또 굉장히 이분은, 정제된 톤으로. 이분은 사실은 변검술에 탁월한 철저하세요. 진행자인가 패널인가 확실히 구분해서 패널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었을 때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정도는 하자. 네. 욕만 하지 말자.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욕은 안 합니다. 예, 예. 기소가 안 됩니다. 누가 욕해가지고 이렇게 고발당했잖아요. 아, 저희 고발 아닙니다. 김준호 아니 욕이 아닌가? 아, 고발은 안 당했어요.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항상 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어떤 기자회견의 형식에 대한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아쉬움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출입처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노장청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누군가는 용기 있게 한 선배가 나서서 지금 11시 30 몇 분 6분 출근인데 예.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민적 다 보고 있다 전 국민이 30분 연장해서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만 예 합시다라고 대통령실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안을 좀 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 저라면 했을 용기, 것 같아요. 용기가 무조건 하나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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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습니까? 아 나섰어요 이거 잖아요. 박지윤 변호사님을 달립니다. 자, 지금 이 유튜브 텐션 적응하고 계신 이재석 기자님한테도 좀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애초에 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라는 그 영역을 나눠서 70분을 소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홍보수석실에서 세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팅이 되는 순간 이미 민감하거나 예민한 질문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매우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한 기자만이라도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었어야죠. 아 오늘 뭔가 질문이 겉돌 수가 있겠구나. 추상론에 그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라도 무언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성 질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었어야죠.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상범 관련해서는 실제로 경로한 게 맞는가? 그리고 최근에 그 함성득 교수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부탁을 한 게 맞는가? 그리고 또 뭐 많죠.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은 어디에 있느냐? 또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언제 들었느냐? 등등 사실 확인성 질문이라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그나마 좀 뭐랄까요 비판이 좀 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확인성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기자들에게 좀 변명을 해주자면 기자들의 변명을 좀 해주자면
대변인이 골랐잖아요. A 기자, B 기자 이렇게 질문자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기자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질문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눈빛 좁히 딱 한 사람은 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반항의 눈빛으로 사신하긴 하려는 사람은 여기 SBS 이렇게 아니 근데 오늘 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김수경 대변인 책상 위에 기자 있었죠? 얼굴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명단이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서 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안배를 했어요. 조중동으로 묶이는데 최근 보도 논조가 상당히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 질문권을 안 줬어요. 동아일보가 보수 배신자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예, 좌파언론으로 빠졌어요. 야당 예. 기관지로 그리고 비판을 했을 뿐인데 지상파 중에서 보면 KBS하고 SBS는 주고 MBC는 또 MBC 빼버렸습니다. 빠졌죠. MBC 빠졌죠. 외신도요. 미, 영, 푸, 일. 중국은 안 줬어요.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질문 배분을 한 거고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준비한 회사는 7가지 질문도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리 추천 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모여서 자리 추첨해서 뭐 13번, 12번 막 이렇게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다이소에 가서 투명 아크릴 그 판을 사가지고 제비뽑기를 해라. 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비 뽑아서 나오는 순서대로 하자. 예. 예, 그러면 모두 불만이 없을 거야. 이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심지어 제가 또 취재해보니까 유일하게 2번 질문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그렇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예,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조선은 기회가 두 번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없거나 한 번인데 조선일보는 두 번 줬다. 이건 또 TV조선과 조선일보 기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질문한 기자들은 제가 취재해보니까 대통령실과 상당히 인연이 많다더라. 예, 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이거 좀 물어봐줘 했던 거 아닌가라는 설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한 거죠. 예, 그 진정성 의심받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한 질문이 두 번이나 나온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 어떤 권력 게임의 문제인데 물론 그거는 기자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어떤 언론 매체가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감하고 예민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두 번이나 질문할 만한 사안이라고 과연 시민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예, 이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뭐 좀 각을 뭐 욕설까지 한다고 하니까. XXX 서로 막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앵커님 진행자님 기자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석 기자님 패널입니다. 패널님 패널님 말씀처럼 사실은 현안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패널들이 나와서 할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질문해서 답 얻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그래. 아이 원수 됐어요. 밥 안 먹잖아요 그 친구. 그래 얘기합니까? 안 한다면 그래 얘기할 리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그 답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하러 질문해서 물어보냐는 거예요. 현안도 아닐 뿐더러 둘이 걸려 다툼하고 있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전당대 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저 질문들을 왜 하고 있으며 왜 저게 뭘 얻으려고 저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박재민 변호사 하나만 있었어도 됐겠다. 아이고 그 내가 갈까요? 그거 묻지 마세요. 둘이 원수 시간이에요. 그럼 안 좋다 그러지 뭐 좋다 그럽니까? 아 좋다 그러지 안 좋다 그럽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뭐 사실상 어제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둘러 이야기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 짧게 답변했지만 그게 표현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자 어떤 회견의 형식 그리고 어떤 그 한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자들 질문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형식에 대한 좀 저희가 좀 짚어봤다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뭐 여러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하고 일부 뭐 지적도 안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출입국 관리와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몰랐다라는 건데 어려워요. 제가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보니까 특히 전직 검사장 이상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출입국 관리에 직접
연관이 돼 있었던 정치인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주요 관계 그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특히 고위직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분이 출금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조차 확인 안 하고 그냥 임명을 했다? 대사로? 주요국 대사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어디가 합니까? 법무부가 해요. 가져갔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는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는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안 되는 정부입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웅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뭐 박절하지 못했고 매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인연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못 만나니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또 현명하지 못해서 사과드리는 중이라고 했어요. 아니 사과드립니다면 사과드립니다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면 죄송했습니다지 사과드리는 중은 뭡니까? 어디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 ING예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왜 현재 진행이에요? 이거를 보면 박절하고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과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박절부터 현명하지 못한 저까지 딱 연결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사과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좀 피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준호도 그런 용어 살다살 처음 들어본 용어이긴 한데 현명하지 못하다. 예. 불법도 아니고요. 무슨 범죄도 아니고요. 어차피 만약에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걸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용어 선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절부터. 그래서 뭐 계속 얘기가 좀 더 나가겠지만 가이드라인 내지는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우리 아이폰은 이 정도만 임하겠다. 아, 그런 것을 미리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과드리는 중이면 기왕에 사과드리는 중이면 그러면 지금 뭐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하니까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앞말이 뒷말이 맞는 했을까?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아니, 그리고 호주 대사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종섭 얘기를 막 해요. 방산업체 뭐 그거 우리가 뭐 궁금합니까? 임명 뭐 대기업.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방송용으로 적법한지 몰라도 이렇게 그럼 조심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쭉 이렇게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예. 아 변호사로서 변호사 조사를 예, 받으러 예, 가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피의자랑 피의자 아니지만 피의자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수사관을 혼란시켜야 된다. 아. 드러난 사실은 얘기를 하자. 아, 변호사로서 조언. 네. 네. 증거는 얘기하되 자꾸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기승전결에서 기승기승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아. 흔들리게 만들어야 된다. 아. 저는 그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아.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호주대사가 걔가 호주대사가 이종섭이 호주대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방산업체 전문가고 호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냥 피의자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해피하기 예. 위해서 아, 변호사로서 느껴지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답변이 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질문하시니까 뭐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거 안타깝고 막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질책을 했다는 거고 국방부 장관을 수사 왜 안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 질책을 물어본 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계속 화 났습니까 이걸 물어봐라 화가 났냐고 예. 경로 그래서 예. 실제 수사 외협의 주체가 본인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죠. 네. 여담인데요. 예. 박지윤 변호사께서 제 옆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변을 토하시니까 그걸 쭉 듣다 보니까 무언가 제가 김은지 앵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진행자 물이 덜 빠진 걸 수도 있고 적극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조심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라는 멘트를 했잖아요. 그 멘트를 제가 할 뻔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려고 하지? 나 지금 오늘 손님으로 왔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아니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언론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네. 왔으니까 제 역할에 좀 충실하자면 그 사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 가운데 그 사과라는 단어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도 첫 사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주목하려는 그 의도도 알겠고 목적도 알겠는데
다시 한번 시민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비슷비슷한 말들은 과거에도 좀 있긴 있었잖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그 사과라는 표현이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 정말로 새롭다. 정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다라고 느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등장했던 그 사과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특검을 다 못 받겠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자적 관점에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첫 사과라는 별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그 단어에 초점을 두고 헤드라인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로서는 이견이 많죠. 네, 이게 확실히 질문권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딱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이 그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선중앙은 지금 첫 사과를 강조하고 조건부 특검 수용 첫 사과 공식 첫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동아는 뭐 이제 많이 둘 다 거부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떠난 것 같아요. 동아는 마음이 떠나 그러니까 기자 이게 지목을 못 받는 거야. 이긴 한데 동아일보가 이제 거의 마음이 떠나간 것 같아요.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신문 볼만해요. 좀 보면 다 분석을 해놨어요. 동아일보가 딱 해놓고 밑에 사실은 이렇다. 뭐 다 해놨더라.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보면 대충은 맞아요.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 오늘 저는 그 정치면 하단 기사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제목이 하나 걸렸는데 이런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런 기자회견 자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묻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중원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끊고 아 지금 저희들이 묻고 있는 질문의 맥락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교정하면서 가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군가 나서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러나 아직 하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자회견 언제 할 건지 이것도 확약을 받았어야 됐던 것이고요. 사실 기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타깝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변인이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는 방식이었다면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네, 본인이 직접 이름을 다 모르니까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랬다면 윤 대통령이 뭐 소속이나 이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더 이른바 랜덤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뽑혔을 테니까 그러면 질문들이 더 민감한 게 나왔을 수도 있었지 MBC입니다. 아이고 여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은데 MBC 박준 기자 죄송합니다. 뭐 그것이 주는 메시지도 아주 강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석 기자님 지적하신 거 보니까 관훈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대담 그러니까 뾰족한 질문이 더 나올 수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좀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밀도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1대1 대담이 가장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지난 신년 대담 KBS의 신년 대담은 뾰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밀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대1 대담을 유능한 앵커가 정말로 밀도 있게 뾰족하게 진행한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거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낮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런 기자회견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알고 제가 100% 동의하지만 이런 거라도 자주 해야 돼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제 하자는 말로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끝나면서 누가 손 들고 언제 다시 기자회견 합니까? 라고 질문을 좀 했었으면 맞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어요. 예. 아마 그 칼럼도 그런 취지의 그 글이었을 취지예요.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는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참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저 이 와중에 조금 샛길인데 그 박장범 앵커는 어떻게 그렇게 조만한 파우치 이런 바로 어디서 그렇게 진행자가 거예요? 여러분이시니까 좋네요. 아, 진짜 제가 그 KBS에서 나오고 나서 KBS를 비판하는 언급을 최대한 정제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요. 제가 뭐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제가 강도 높게 할 수 있으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 동료나 후배들 가운데 아 나가더니 뭐 욕만 하려고 나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수많은 평기자 평PD들은 대부분 다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이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른바 새노조라고 불리는 노조고 다수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배구조. 지배구조가 검찰이나 언론이나 비슷하잖아요.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주요 포스트에만 딱 어떤 특정 성향의 인물들이 장악을 해버리면 전체 매체의 어떤 성격, 스테이션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 네. 저널리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면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불평을 하는 건 제가 좀 뭐 부적절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방송 3사가 어떻게 메인 뉴스에서 처리했느냐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일별해 봤습니다. 아, 비교해 봤어. 어떻게 했나 들어가 봐가지고. KBS는 일곱 꼭지 리포트를 했는데 일곱 꼭지 리포트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도배가 되었습니다. 일곱 꼭지가.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꼭지가 여당은 이렇게 반응했고 야당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 섞인 표현으로 공지사항이라 그러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 대통령의 말을 육성 그대로 전하고 기자의 목소리가 조금 첨가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타사처럼 기자가 출연해서 분석도 하고 팩트체크도 하고 다각도로 이번 기자회견의 문제점도 좀 살펴보고 물론 뭐 비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진일보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해부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죠. 그게 저널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KBS는 그렇게 처리해서 많이 우울했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저도 YTN 먹던 물이라서 침을 전 뱉습니다. 전 뱉어요. 왜? 뭐 제가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과감 없이 뱉는데 변했더라고요. 유진이고 뭐 이제 그것도 박민희 그 김백이죠. 김백 사장 바뀌고 나서부터는 계속 봐요. 방심에 좀 넣어보려고 계속 듣고 있고 예. 보고 있는데 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계시는군요. 네, 놓으려고 그냥 침 뱉으려고 방심에 한번 넣어보려고 그냥 보고 있는데 변했어요. 정말 그 전하고 바뀐 거예요. YTN 똑같아요 지금. 지금 똑같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지사항 하고 있다. 땡이 뉴스. 예전에 땡전 뉴스 있었다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노리고 민간 기업을 바꾸고 그 김백인가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어제 사회 분야 질문에서 언론 자유지수 15단계 떨어진 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 본인이 하려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위를 좀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네.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좀 덜 중요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 예. 아니 그리고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네이버 라인인데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반도체 막 이런 좀 그냥 자료 별첨해도 되는 그런 질문들이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 사실 그런 네,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아쉬웠고 중요한 건 이 기자회견을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쉽게 상황상 봤을 때는 당장은 끝나고는 뭐 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보도라든지 특히 다음 주에 리얼미터 뭐 갤럽 오늘 갤럽이 오늘 나왔습니다. 24 예, 제자리 걸음이죠. 다음 주도 제자리 걸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게 13대 언제냐면요. 1990년 노태우 이후에 가장 이후에 예. 가장 낮죠. 낮은 지지율입니다. 예. 그런데 90년도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그때 이제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이제 처음 당선된 예. 대통령인데 저걸 보면 노태우 대통령도 28%예요. 근데 네. 그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최악의 예,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고 이게 이래 되면 안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뭘 안 한다는 거죠? 기자회견.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예. 하고 나서는 막 아, 봐라 말 다잖아. 예. 내가 하니까 예. 다 먹히잖아 이랬는데 이런 지지율이나 그게 반영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저는 문책 당할 가능성도 있다. 아, 어제 제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대통령 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아, 그 얘기가 돌았어요. 기자들과 정치권에 왜 화를 냈죠? 들었는데 네. 기자회견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참모가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오늘 오전까지 나온 걸 보면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자꾸 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뭐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한테 있는 거를 본인 잘 모르는 거예요. 참모들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 그 이관섭 한호섭 섭섭브라더스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총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결국 섭섭은 둘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날아간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에 홍보실이나 이 이제 대변인 이쪽 그룹도 이거보다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느꼈던 거는 아 국방부 근무하셨어요? 네,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해서 유재은 예, 예. 잘 알아요. 그 차관 장관 답변 하나도 다 만들어 가요. 예. 제 법사위 저희 이제 하게 되면 모든 질문을 따와가지고 답변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아, 법무관리관의 역할. 우리 예. 장관님이 말이 좀 짧은 사람은 세 줄 정도 만들어줘요. 멍청한 사람한테는 또 더 많이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하거든요. 관료 사이는 그럴 수가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예전에 장수만 씨였는데 구속된 그런 사람이 답변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대통령실 대통령이 답변하는 거를 질문지를 뽑아가지고 답변지를 안 만들어 줬을까요? 저는 만들어 줬을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그걸 본인이 무시했거나 본인 의도대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본인한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참모들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참모들이 만들어준 답변지의 수준이 어제 나온 육성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참모들은 참모 역할이 없는 모시는 사람들 맞게 네. 장수만한테 맞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 예. 같은 얘기인데 장수만 씨한테 맞게 만들어줘요. 가쁜 실명 토크. 뭐 어떻게 장수만 또 구속되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뭐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나? 일부 언론에서는 예. 지금 사과라는 단어를 참모들이 듣고 놀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김은지의 뉴스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댓글을 달고. 실제로 정치 참여 현장으로 쏟아져 나오시고 지난 총선에 법리화 192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시민의 에너지나 열기를 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수준의 답변을 마구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국민은 무시해도 좋다. 네, 이 두 가지의 발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성의 없게 기자회견 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기자회견을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정수석 발표할 때도 본인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이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자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좀 눈길을 많이 끌고 있긴 한데요. 여튼 선거 패배 이후에 영수회담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네. 하는 것은 남은 정권을 유지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일 것 같은데 네. 여튼 이게 올라가야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력이 생기는 건데 네. 좀 조언을 오늘 그래도 저희가 2년 평가 자리니까요. 네. 해주신다면요. 일단 40대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40대가 부정평가가 88%예요. 역대급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5명 모이면 4명은 다 등을 돌렸다는 40대? 예, 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더 돼? 40대 아닙니까? 40대 여론을 전달해 주시네요. 88%는 어떤 의미냐면요. 네. 100%는 뜻이에요. 100%? 예컨대 독도가 우리 땅이냐고 물어보면 한 10% 정도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효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아, 효도할 필요 없다는 사람이 한 10몇 %. 그러니까 이 정도
부정평가가 났다는 거는 네.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40대에서는. 끝났다는 거. 왜냐 어디 가서도 좀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말을 못해요. 이런 경우. 윤석열 잘하지 않나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그 세대의 압도적 분위기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그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에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오늘 37%인가 35%인가 정도 되는데 긍부정을 비교하면 20%포인트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구 경북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뭐. 가봤자 또 뭐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대구 경북 37 나왔네요. 아, 예, 37%.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굉장히 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또 참모들 질책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저는 지지율 더 빠진다고 보거든요. 더 그러면 앞에 자리가 24%인데 앞에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10%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오게 되는 것이고 당장 내일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서 집회를 합니다. 네, 거기에 그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60여 명이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집회에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광장으로 시민들이 다시 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이 마지막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마저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MB 때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MB 때도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우병 등등으로. 근데 MB는 우리가 기억해보면 거짓말이었는 것 같은데 반성하는 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이게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니까 아침이슬도 부르고 막 그랬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바꿨습니다 그때. 네, 기조도 네. 바꾸고. 네. 그러니까 MB 때는 MB는 그래도 MB는 어쨌든 간에 MB는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더 유연하죠. 예, 네. 유연한 편이에요. 김지가 너 이랬다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MB입니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유일한 따라해요. 일부러 하려고 MB를 내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일부러 꺼낸 거예요. 예, 야. 홍주에서 꺼내야 되나? 하여튼 MB가 살아온 방식은 꺼내셔요, 이따가? 배워야 돼. 이명박이 정치했던 그 어떤 MB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유연한 진심이 아닐 수 있었지만 그 진심 아니었던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율 회복해서 끝까지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또 박근혜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는 정도도 이것도 유연한 거잖아요.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친이하고 친박은 원수지가인데 그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살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유연하지 않아요. 유연해져야 된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네. 모든 게 화가 나 있고 MB는 막 이게 유연해 이렇게.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마침에서 불렀습니다. 네. 언론 비평 언론 비평 관점에서 그 2년을 좀 보시자면 어떨까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뭐 그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두 분 말씀을 받아서 잠깐만 좀 제 관점을 좀 얘기해 본다면 이거 뭐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하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제 평가가 아니라 적지 않은 그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고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정부의 안위를 유지할 수 있겠으며 또 정권을 어떻게 하면 재창출할 수 있겠으며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민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민정수석 인사가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 맥락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다른 야당들은 어떤가? 조국혁신당은 지금 사실상 탄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개혁신당은 좀 개헌 임기단축 개헌 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속내는 아마 장윤선 기자가 더 잘 해설해 주실 것 같은데 민주당은 조금 아직은 좀 고민 중인 것 같고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간 윤석열 정부가 향후 취할 행보와 이 야권에서의 움직임이 어떤 다이내믹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그 지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합니다. 그 어떤 속내를 장윤석 기자님이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알려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최근에 뭐 근데 사실 개혁신당은 뭐 세석인데
아마도 흐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반기를 들 사람들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근데 다만 조금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겠죠.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으로 탄핵의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민주당 또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텐트 쳤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예, 천막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에 뒤질 수 없어라고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선 중심으로 해서 60명이 텐트 친다고 했고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탄핵의 수순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저는 또 다른 이제 정치 저는 이제 주로 들여다 보니까. 그 한국일보에서 했던 두 교수님의 대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팔로우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감성득 그 임혁배 들어갔어요. 어제 네. 기자회견 이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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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은 그 계속 취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성득 교수하고 임혁배 교수 사정에 하여튼 그 회담 그 인터뷰 사정에 밝은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100%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죠. 뭐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넥타이까지 색깔까지 맞춰 입고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실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 끝에 결국에는 뒤에서는 딜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임명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사정 태풍을 일으켜서 사실상 이 권력을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역시도 야당이 어떻게 싸우느냐 뭐 다이나마이트 전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야당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꿈이 확 깨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대로 3년은 너무 길다 해서 3년 안에 네, 정권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최해병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게 커 보이거든요. 공소처에서 지금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보도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사가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원도 몇 명 없대요. 법조인의 촉이신 거죠? 저도 법무관리관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법무관리관 그 유재훈 누나 누나예요. 누나. 아, 같이 근무하셨나요? 그 공군이고 저는 육군이라서 근데 법무관리관 지금 육해공 다 있으니까 그분도 아마 소령으로 예편을 전역을 하고 새롭게 아마 고위공무원으로 법무관리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속성들을 제가 좀 알거든요.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를 하다 어떤 보니까. 속성 있죠? 일단은 누가 시키면 우리도 그때 불러왔으라고 얘기했었는데 BH 지금 청와대 그때 당시에 제가 MB 때 그때 있었기 때문에 BH에서 시키면 근거를 다 남겨놓거든요. 아 공무원들은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거를 다 남겨놓는다. 법무관리관실의 법무관들은 다 변호사들이에요. 대부분. 아 그럼 더 철저하시겠네요. 현역 군인이고 이따가 좀 있으면 또 그 나가야 되는데. 야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거의 증거들이 매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가서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계한이 그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이 가서 그 경무한 거 맞냐고 질문하니까 묵비권 행사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들어냈다 얘기해야 되는데 진술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 만들 거 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검까지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 내관이다. 네. 이시원도 그만뒀죠. 그리고 그 저기 범철이 형. 차관. 차관. 그분도 그만뒀죠. 아, 형이신가요? 네. 형이. 아, 거기도 같이 근무하셨어요? 그냥 아주 친한 형이라 그러는데. 그분하고 방송을 같이 오래 했죠. 아, 인맥왕이시네요. 박지현 변호사님.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만나시는. 그 신범철 차관, 전 차관도 지금 그만, 뭐, 정치하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정치하다 유재은도 6월인가, 뭐, 8월인가 그만둔다. 임기가 끝난다. 종료된다. 다 지금 관계자가 국방부 차관하고 이시원 비서관하고 유재현 관리관 같거든요. 정리되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한 명만 우리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바로 특검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황이 쉽게 뭔가 크게 급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이재석 기자님이 아까 예. 사실상 네임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5월 28일 본회의에서 진짜 이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네임덕이 아니라 진짜 네임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예. 이런 전망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 최상병 특검으로 특검이 들어가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개입 더 구체적으로 그냥 대통령의 개입이 네. 만약에 드러나고 확인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탄핵 사유로까지 헌재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시니까. 아, 제가 진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 다 진행자시거든요, 이분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역학관계에서 결정되는 면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는 정치사법기관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우리가. 네. 학설이 사법기관이에요. 변호사 같으세요. 학설이 나눠져요. 근데 정치사법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우리 다 돌이켜보면 9대0으로 만장일치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구성원들 8대0 아니었나요? 아, 8대0이었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숫자를 살짝 약하신 걸로.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도 많고 검사 출신도 있었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건 뭐냐면 국민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정치적 측면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특검 아니면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림은 더 큰 게 나와가지고 대통령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특검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특검이 되든 어쨌든 되든 간에 특검 하더라도 이 정도 나오면 금방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탄핵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이냐 헌법 아니 법률 중대한 위반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 여론 어떠냐를 저는 유심히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고 라 하는 건데 또 사실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 그 예, 인터뷰도 예. 굉장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사실 또 어떤 처벌의 하나에도 근거가 맞아요. 되기도 했던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 사사건건 진행하면서 박정훈 대령 인터뷰를 지난해 8월에 했었고 그게 사실은 유일한 인터뷰입니다. 박 네. 대령이 남긴 그렇죠. 유일한 인터뷰인데 지금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꾸준히 올라가는 댓글을 거죠? 보니까 최근에 한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뭔가 저랑 네. 대화한 걸로 예, 그건 아니었고요. 예, 한참 전에 그것이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좀 다시 한번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면 뭐 탄핵 사유가 예, 사유가 예, 된다. 예, 그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 이준석 대표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자꾸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 같아요. 아 이준석 대표가 제가 봤을 때 예.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유죄가 나면 안 되니까 공소 취소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안 괜찮아요. 애초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건이다. 예, 안 예. 되는 사건이고. 예. 벌써 개문발차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왠지 뒤에 걸 생략하고 왠지 이 정도로 해결하면 이게 종료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전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바르고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보수답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최혜병 사건은 보수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군대 간 그 장병이 구명조끼 그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안 입혀가지고 보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태도로 규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태도인 것이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 오히려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날 저도 박정훈 대령 출연하는 날 저도 사사건건 출연을 했어요. 아, 인연이 엄청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뒷코너였어요. 예, 그 네. 뒷코너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웬 군인이 스튜디오에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놀랐던 아직도 막 굉장히 생생한데 예. 저도 한두 차례 정도 박정훈 대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아주 평범한 군인. 이에요. 매우, 그리고 예. 매우 평범.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정치하거나 이런 생각이 일도 없고 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빨리 필요한 거고 어쩌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빠른 복귀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그렇죠. 무죄가 나더라도 그 기간까지 아주 오랜 네. 동안 그렇죠. 겪어야 될 본인의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다 보니까. 뭐 또 이게 뭐 인연을 얘기하면 저희 대학교 선배세요. 아니 인맥왕 박지훈. 저희
제 법대 선배. 아, 제 법대 선배. 아, 경북대 네, 법대. 경북대 법대 선배. 아, 그러시군요. 아, 모르는 사람이 아, 없으세요. 그렇게 되네요. 인맥아. 네. 홍준표 시장은 고등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시고. 예. 예. 그 김건희 여사와는 뭐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 지인의 친구? 아, 아 진짜 다 있으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요. 뭐 이렇게 한동훈 전화번호 네. 있어요. 아~ 전화 걸고 싶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대령? 박정훈 대령은 저는 확실합니다. 뭐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냥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냐면 네. 항명이라니 군인한테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항명죄라는 게 원래 수괴였잖아요. 네, 집단 항명 수괴. 그래서 그거 빨리 해결해서 돌아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의도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뭘 뒤집어 씌우겠습니까. 오히려 원리 원칙대로 하려던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 이 사건 초반에 그 복기를 해보면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못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박정훈 대령 대충 뭐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명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2주년 평가 마무리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다뤄봤는데요. 시간상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각자 좀 마무리 발언으로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장윤선 기자님부터 쭉쭉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뭐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예. 예. 박지원 변호사 재판 가야 됐어요.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예. 그의 직업이 변호사라 예.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저는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바이든 날리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로 저는 딱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전용기의 기자를 태우지 않은 사건은 어느 나라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 전용기에서 공식 브리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두 명의 기자를 불러서 사담을 한 시간이나 나눴다라는 것은 공직을 수행할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의 무시를 참아내기는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중한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처음부터 할 생각이 있었는지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보 대통령이라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근데 그렇다고 하도 되면 저만 해도 라디오 진행 하나 하는데도 전날 제가 그 좋아하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년을 하다가 잘렸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휴가도 안 갑니다. 그 흔한 라디오 진행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게 됐어요. 어쨌든 뭐 어째 우연찮게 됐다면 바뀌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바뀌어야죠. 지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는 걸 봤을 때는 미래도 별로 저는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됐으면 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안 바뀌는 모습. 이번에 기자회견 보면서 그 전 도장을 찍었다고 보이거든요. 상당히 아프지만 그런 어떤 책임은 결국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지금 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언론 얘기를 좀 마저 마무리 발언으로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적지 않은 평론가들 얘기대로 만약에 지금 사실상 레임덕 상태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정과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권 재창출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냐면 여름에 KBS 이사진들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MBC 이사진, 그러니까 박문진이죠. 박문진 이사진들의 임기도 끝나요. 그리고 지금 KBS 박민 사장은 보궐이기 때문에 김희철 전 사장이 축출되고 나서 그 보궐 임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KBS는
박민 사장이 연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있고 MBC는 안영준 사장이 지금 임기가 한참 남았지만 이 사진이 교체되고 나서 KBS처럼 안영준 사장에 대한 어떤 축출 작업이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도 쟁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들여다볼 부분인데 언론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MBC가 있고 무언가 공영방송 두 개의 공영방송을 다 장악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 박민 사장은 연임이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KBS 사장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MBC가 그나마 이제 지금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MBC마저도 그 사장 지도부 교체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또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강력한 반발 내지는 뭐 제작 거부나 파업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다시 언론계가 또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려면 이러한 모습에서 더 어떻게 예, 반응할지를 그렇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 많은 걸 짚어봤는데 특히나 이제 이재석 기자님이 이 본격 유튜브 방송 적응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